오늘은 이렇게 오징어하고 자색 양파, 자색 고구마 머리를 넣고 전분가루 좀 넣고 튀김가루에다 이렇게 지금 부치는 중이에요. 오징어는 이렇게 소화 기능이 나쁜 사람은 오징어 튀김이나 오징어 음식을 소화를 잘 못 시켜요. 근데 머리를 같이 먹으면은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명절날 이렇게 막 고기전이라든지 뭐 갈비 이런 것들을 먹고 소화를 못 시키고 막 좀 신트름 나고 이런 때도 이렇게 머리를 같이 음식에 넣어서 먹으면은 소화가 잘 돼요.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오징어가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이잖아요. 그래서 오징어하고 자색 고구마, 자색 양파, 머리를 같이 넣어서 지금 튀기는 중이에요. 건강에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또 밭에서 난 작물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. 지금 튀기고 있는데 아주 맛있게 튀겨지고 있네요. 그래서 소화를 잘 못 시키는 사람도 이렇게 머리하고 자색 고구마랑 자색 양파랑 이 오징어를 같이 넣어서 지금 튀겼을 때는 아주 오징어 튀김만 먹었을 때하고 좀 다르죠. 영양도 풍부하고 맛있겠어요.